없었습니다.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시간 상실, 의식 상실 모두 없었습니다. 전부 기억합니다. 그럼 차도연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은? 차도연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사람 목걸이를 자꾸 그래요?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알 수가 없죠. 워낙에 괴짜 작가로 소문이 났으니까.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만남을 가지자는 것도 그렇고, 아무도 달고 오지 마라, 차도연 부사장에게만 신분을 노출하겠다, 단서를 단 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작가가 4차원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처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외모가 정말 원빈급인지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전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작가님. 아이덴트 부사장 차도연입니다. 오리온 씨,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오메가 작가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리온 씨가 연재하셨으니까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애가 지아 씨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자기도 무서운 척을 해준 거죠. 여자아이 혼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파서. 같이 무서운 척을 해준 걸 진짜 무서워했던 걸로 착각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심은 오해와 망상인 셈이죠. 그 마음이 사랑,
남자아이는 훌쩍 자라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여자애가 지하 씨를 무서워한 이유를 결국 찾아줬나요?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편으론 고민 중이죠. 만약 찾는다면 덮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오메가 작가님. 앞으로 저 때문에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제가 작가로서는 꽤나 깐깐한 편이라서. 우리 두 사람 묘한 인연인 것 같군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미진이 잘 지냅니까? 미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네 마음에 상처만 줄래 인데 나 혼자만 널 사랑하게 해. 괜찮아요, 차두현 씨? 신세기?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네가 왜 차도현 침실에 있는 거냐고. 왜? 왜? 차군과 신군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끝나. 난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사라져도 좋아? 어디 가려는 거야? 차도현은 룰을 어겼어. 이제 그 자식과는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해. 내 방식대로 응징할 생각이야. 그게 게임의 규칙이니까. 잠깐만! 룰이라니? 응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운전을 어디서 배운 거야, 대체? 너 입술이 좀 빨갛다. 저분 부사장님 아니십니까?
뭘 봐? 잘생긴 사람 합하는 거 처음 봐? 부사장님, 잠시 밖에 나가서 회의 좀. 파티 저녁에 했는데 옷을 벌써 갈아입으셨네? 그 머리도 올백하시고. 부지런도 하셔라. 부사장님. 아, 만지지 마. 예, 만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의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그만 뭐 또? 만지지 말랬지. 진짜 더럽게 비싸게 구네. 자, 자, 만졌다, 만졌어, 만졌는데 어쩔래, 어쩔래, 어쩔래.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 그랬어.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야. 밤도둑처럼 기척도 없이. 할머니 말씀을 따른 것뿐인데. 많이 놀라셨나요? 무슨 소리야, 대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남의 눈에 띄지도 말고 본 것도 들은 것도 겪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기억 안 나세요? 너 왜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전부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셨나요? 왜 전부들 내가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치 그러길 바라는 것처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승진 그럼 저 주세요, 할머니. 뭐? 뭐를 줘? 승진그룹이요. 네 애미랑 야합했니? 같이 편먹고 협박하기로 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부탁인데. 부탁을 했는데 공포를 느끼면 그게 협박인 거죠. 공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썩 나가. 고용인들 깨기 전에. 가민. 가민, 네가 가민. 금일이야. 제가 끊어드려요. 끊어드려요, 제가? 안녕하세요. 차준표 씨. 아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게. 그리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네. 그러니까 그때 저를 살리지 마셨어야죠. 제가 괴물이 된 건 바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응? 제가 이제 그만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았어, 무효야. 내 선택은 아직 안 끝났어. 대신 내 스스로 널 선택할 수 있도록 나한테 네 매력을 어필해봐. 여기서 뭘 또 어필해? 내 존재 자체가 어필 덩어리인데. 나는 나일 뿐이라고. 그럼 차도연인 척을 하지 말아야지. 왜 차도연인 척하면서 차군의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데? 몰라. 그 자식이 먼저 내 세상을 무너뜨렸어. 널 뺏으려 들었다고. 말 했잖아! 나 아직 네 게 아니라고!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안 실장님께서는 먼저 들어가 보시죠. 할머니, 또 뵙네요.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나요? 중표는 무탈한 거야? 글쎄, 의학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만에 하나 중표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승진그룹 저한테 넘기고 남은 여생 아들 옆에서 편히 보내시라는 거예요, 할머니. 나한테 아들이지만 너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야. 아무리 야욕이 눈이 뒤집혔대도 천년을 거역해? 네 애비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지 다 잊은 거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나한테 어떤 아버지였는지, 내 아버지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21년 전 그날 불 속에서 어린 널 구한 건 네 아버지였어. 지금 저 지경이 되면서까지 널 구해낸 건 내 아들 준표였어. 아! 난 구해달라고 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한 적 없다고. 차라리 그 아이를 구했어야지. 나 대신 그 아이를 구했어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당신이 틀어진 승진 전부 걷어들여서 그 아이를 줄 거야. 지난 날에 대한 속죄의 뜻으로. 결정을 하시죠, 할머니. 아들 목숨입니까? 아니면 승진 그룹입니까? 너한테만큼은 절대로 끝까지 승진 대신 아들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안 하네. 난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아들 대신 회사를 선택한 건 할머니예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건 다름 아닌 서태임 회장, 바로 당신이라고. 나랑 놀자. 차라리 그 아이를 구했어야지. 나 대신 그 아이를 구했어야지. 21년 전 그날 불 속에서 어린 널 구한 건 네 아버지였어. 널 구해낸 건 내 아들 준표였어. 차라리 그 아이를 구했어야지. 나 대신 그 아이를 구했어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뭐지? 뭐 하려는 거지? 지하실에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대체 말해. 아.